네네. 쌈센 하, 삼십하파, 쌈센 하시판집 여행자 그랬죠. 아, 그래요. 삼십 하시판이면 좀 괜찮은 편이다 맞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여행자 그랬죠. 아, 괜찮은 숙소 잡으신 것 같아요. 안에 에어컨도 있고, 건풍기도 있고, 그렇죠. 아, 조식은 안 나오겠다, 맞죠? 조식은 없지만, 뭐. 여행자 거리에 뭐, 아침부터 많이 하니까. 아침에 나가서 보면 길거리에, 아침부터 뭐, 조금씩 뭐 팔아요. 적세 지감이네요. 여긴 보일러. 보일러에 여기는 이제 저 선풍기 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풍기 안 틀었는데. 시센 달라는 거좀 깎았어요. 와우. 어떻게 깎았어요? 초보자분들은 깎기가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깎는 걸잘 못해요. 네. 보통 남성분들이 깎는 걸잘 못하죠. 그냥 보통 이제 팽라이 이렇게 해요. 팽이 비싸다는 뜻이거든요. 싸다가 특이고, 팽이 비싸다는 뜻인데, 깎아달라는 소리는 잘 못하고, 팽라이라면, 그쪽에서 반응 보고 가면 뭐, 만약에 시센 같으면, 쌈첸하게라이랍니다. 게라이는 그뭐할수 있다 해도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방종금지위원회 해산합니다. 제이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바이디. 아, 네. 베이지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네요. 12일을 있을 거니 좀 디스해 달라고 했어요. 와우. 잘하셨습니다. 하루에 5만 킵이면 그큰 돈이죠. 5만 킵이면. 네. 5만 킵이면 그밥한 끼입니다. 뭐 물론 나우분들은 밥두 끼, 밥세 끼도 드실 수 있지만 5만 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슈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최고급 아이스크림 바 되는 거 하나 집으면 한 2만 끼에서 3만 끼 정도 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요런 큰물 말고 작은 물 있잖아요. 600ml짜리 그게 한 3천 끼에서 3500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끼면 꽤 많이 깎았죠. 그럼 10일 계속 그 숙소에 계속 계시는 거네요. 여행자 거리에 딱 이제 누구시 최하가 시센 끼부터 시작해요. 10곳 이상 돌아다녔어요. 숙소 요금 난 운이 좋았어요. 아 그러게는 그러겠네요. 시센이면 한 3만 5천 정도 되죠. 3만 5천 원? 네, 3만 뭐한 3천 원, 5천 원 정도. 예약 잘하셨네요. 와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 다 좋았어요. 네.